네, 이번에는 3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about age니까 대략적인 나이부터예요. 여기서 about은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에서 16, 8에서 16살 정도 되는 그러한 나이부터 우리의 manual dexterity, dexterity라고 하면요. 여기서 이제 능력, 조작 능력? 그러니까 이게 조작 능력이니까 재주 정도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그럼 매뉴얼이니까 손으로 하는이죠. 그럼 우리의 손으로 하는 그러한 조작 능력은요. has strengthened가 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를 안 받은 걸 보니까 강화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강화가 됩니다. through 뭘 통해서? 끊임없이 향상되는 눈과 손 코디네이션, 눈과 손의 협업 협력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협응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거를 통해 갖고 강화가 된답니다. 8살에서 16살 정도쯤 될 때. 눈이랑 손이랑 이렇게 하면서 좀 화면에 늘어나겠죠, 기술이. 자, there is 있어요. considerable 상당한 향상이 있습니다. in 어디에서? handwriting skill에서 엄청난 향상이 있답니다. 네, 글씨 쓰는 거. we 우리는요. gain 얻는 건데요. mastery 숙달을 얻습니다. over, 뭐에 대한 숙달이냐면은, mechanics of language니까, 언어, 여기선 기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기술에 대한 숙달을 얻어냅니다. we also, 우리는 또한, 점차적으로 제거시킨답니다. 뭘 제거시키냐면은요, logical gap이야. logical gap이라고 하면 논리적인 차이나 공백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논리적인 차이나 공백을 없앤다는 건데, 우리의 stories, 이야기에서의 논리적 공백을 점차 없앤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조금 더 가봅시다. 그러면은, 인식의, 우리의 초기 단계의 특징이야. 그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인지할 때, 그것의 초기 단계, 아주 애기 때, 그런 초기 단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뭐야? logical gap이라는 거야. 논리적인 공백, 차이. 그럼 뭐의 논리적인 차이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러면 돼요. 내가 분유가 있어. 분유를 먹었어. 맛있네. 그지? 먹었는데 분유가 없어. 뭐지? 이거인 거야. 이게 논리적 차이인 거야.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논리적 차이가 없지. 그지? 근데 애기 입장에서 보자. 분유가 있어. 나는 분유를 먹었어. 분유가 없어. 왜 없지? 이게 논리적 차이인 거야. 갭인 거야. 내가 먹었으니까 얘가 줄어들었겠지라는 갭이 지금은 없는 거야. 완전히 애기는. 그냥 나는 분유가 있네. 그리고 분유를 먹었어. 왜 분유가 없지?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제 애도 그래요. 지금 제 애도 분유를 막 먹어. 먹으면 지가 여기가 분유가 줄어드는 게 보일 거 아니야. 다 먹었어. 다 먹으니까 안 빨려. 안 빨리니까 울어. 야! 하면서. 더 먹고 싶어갖고. 지가 다 먹어가는 걸 몰라.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이게 쩍쩍 빠는데, 없어. 그럼 야! 우는 거야. 그게 없는 거야. 인식. 그런 겁니다. 자, as. 뭐냐면은요. intense, 강한 preoccupation이야. 자, preoccupation이라는 단어는요. 집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착. 그럼 뭐에 대한 집착이냐면은, The whole vision이야. 그럼 전체 시각이지. 그럼 전체 시각에 대한 강한 집착이 gives away to, give away to는 혹시 뜻 뭔지 아십니까? 어디 어디에게 길을 내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디 어디에게 길을 내주다라는 거는 대체되다라는 뜻이야. 이제 너가 해. 약간 이런 뜻인 거예요. 길을 내주다. 그럼 뭐에 대한 집착으로 길을 내주냐면요. correctness. correctness는 뭐야? 정확성, 정확도, 이런 거죠. 그럼 정확성의 집착에 대체가 되어진다. 즉, 우리가 전체 시각을 막 이렇게 막 알려고 하는, 그러한 전체를 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러한 집착이, 이제 뭐 정확도에 대한 집착으로 이제 조금 바뀌게 되면서, 여기서 뭐 하면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논리적, 우리 이야기의 논리적 갭을 서서히 제거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As a result, 그 결과야.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서, 즉 앞에서 쭉 얘기한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의 writing, 글 쓰는 것과 oral, 그러면은 구두로 하는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became 되는 건데요. Increasingly, gradually랑 비슷하죠. 점차적으로 conventional하고 literal하게 변한대요. 자, conventional은 무슨 뜻이야? 그치? 관습적인이라는 뜻이 있잖아. 그럼 관습적인이 되고, literal이라고 하면은 문자의라는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의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가 돼버린다는 거야. 관습적인과 문자는 똑같은 표현인 거야. and로 묶였으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글이나 우리의 말하는 스타일이나 이야기가 되게 상투적이게 되고 관습적이게 된다는 거야. with 뭐와 함께? accompanying those면은 따라오는 손실과 함께야. 어떠한 손실인데? spontaneity 뭘까요? 즉흥성. 좋아요. 즉흥성. 그리고 originality면은 독창성 정도가 되겠죠. 즉흥성과 독창성에 뒤따르는 같이 함께하는 상실과 함께야. 즉,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그 인지적인 로직을 다 채워나가지. 이걸 다 채워나가면서 이제는 뭐가 사라지는 거야? 굳이 따지면은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나가고, 이제는 다 딱딱딱 떨어지게 되는 되게 상투적인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독창성이나 즉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특징으로 하냐면은 우리의 초기의 노력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의 초기의 노력들이 뭐야?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막 뭔가를 하는 그런 거를 특징 지었던 즉흥성이나 독창성에 그러한 같이 함께하는 상실과 함께 우리는 이제 굉장히 상투적이게 돼버린다. 관습적이게 돼버린다. At this stage, 이러한 단계에서 어떤 단계인 거야?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단계에서 우리의 vocabulary,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firmly하게 grounded면은 이제 고착화되어진다. 기반을 갖게 되는 거겠죠, 단단하게. 그리고 우리는요, 단어를 사용해요. Everyone else use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firmly하게 ground 된다라는 거는 느낌 자체가 고착된다의 느낌이겠죠. 그러게 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쓰는 말만 쓴다라는 거죠. 상투적이게 된다는 소리죠. 관습적이게 된다는 소리죠. 자, 우리는요, have, 가지고 있는 건데요. 빨간색인데. 자,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 little need. little의 뜻은 부정어죠. 그럼 우리는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뭐할 필요성? invent, 발명해낼 필요성인데요. 은유를 발명해낼 필요성을 이제는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뭔가 은유나 비유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성은 이제는 없는 거야. 왜? 그 단어를 우리가 아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즉흥성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모른다면, 애기들은 즉흥성이라는 단어를 모를 거 아니야. 그럼 즉흥성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하려면은 설명을 해야겠지. 풀어갖고.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 뭐 예정되지 않은데 그냥 막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뭔가 은유나 비유나 이런 것들을 새로 얘네들이 만들어내서 할수 있겠지. 하지만 어른들은 즉흥성은 즉흥성이지 뭐야. 그걸로 그냥 딱 얘기해버리면 되잖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By now, 이제 우리는 알아요. 데디아의 사실을. 뭘 아는데? A star.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뜨거운 가스로 된 질량 덩어리라는 거야. Floating, 떠다니는. 어디에? 우주에 떠다니는 뜨거운 가스 덩어리, 기체 덩어리라는 게 이제 태양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 In contrast, 반면에, to, 뭐랑은 좀 대조적으로 우리의 innocent한 스테이지야. innocent한 스테이지가 뭘까? 순수한 단계? 아이들이지. 아이들. 아이 단계. 아이 단계와는 다르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 단계는 컴마티코 웬이죠.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그 아이 단계는 우리가 노티스 알아차린다는 거야. 뭐라고? Look, that star is like a flower without a stem.
봐봐, 저 별은 지금 줄기가 없는 꽃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얘가 뭐야? 지금 커뮤니케이트를 하기 위해서 메타포를 발명한 그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야? 아, 저거는 우주에 떠다니는 가스 덩어리야.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죠. 굉장히 상투적이게 돼버린다 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거는, 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사람이 성장하면서 뭐 이러한 재주도 만들어지고 뭐가 되고 논리적으로도 뭐 완성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결과 여기서부터 조금만 하고 싶은 얘기죠.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즉흥성이나 또는 독창성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요. 즉흥이나 독창성은 사라지게 되고 뭐가 된다라는 거야? 되게 관습적이고 상투적인 이러한 표현이 돼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32번으로 갑니다. 가보겠습니다. common sense는 상식이죠. 그럼 상식적인 이해야. 뭐에? 도덕적 상태. 뭐에 대한? altruistic 뭐예요? 이 단어 좀 알아두면 좋아요. 이타적인. 좋아요. 이타적인. 그럼 이타적인 행동들의 도덕적 상태에 대한 common sense understanding이니까 상식적인 이해. 그것은 conform. conform의 뜻은 뭐야? 형태를 함께하는 거. conform. 순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전에 해줬던 것 같은데. 그지? 여러분들이 11월에 봐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순응합니다. 어디에 순응하냐면요.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에 순응한다라는 소리야. 그죠? 이해를 지금 하셨네요. 자, 우리들 대부분이 think about, 생각하는 거야. 우리의 책임감에 대해서. 뭐를 대한? 다른 사람들에 향한 우리의 책임감에 대해서 우리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에 순응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순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요. 얘는 follow랑 비슷합니다. 거기에 따른다는 거야. 거기에 순응한다라는 거니까. 이해되니? 다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타적인 행동의 도덕적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자, 말은 어렵지만 뭐야? 그냥 그러니까 도덕적,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간다라는 거야. 말은 어렵지만. 이해되니? 그 다음, we, 우리는요, tend to 부정사,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get offended 되는 경향이 있어요. offended의 뜻은 기분을 상하게 만들다라는 뜻이니까 get offended이면은 기분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언제? 다른 누군가나 사회가 결정해 주는 거야. for us,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기서는 위에서보다는 대신해서가 조금 더 말이 맞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을 하는 거야. 뭘 결정하냐면은 how much of what we have should be given away. 자, 이거 해석 어떻게 되냐? 자, what we have를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how much, 얼마나 많은 양을 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양이 should be given away. give away는 주다죠. be given away면은 반납하는 거죠. 반납하는 거. 주어짐을 당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만큼의 많은 양이 반납이 되어져야만 하는지를 다른 누군가나 사회가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을 할 때. 즉, 세금 50% 내세요. 세금 60% 내세요. 이럴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으이씨, 내 돈인데. 그지? 다시 또. 우리는 어른이야. 그리고 should have, 가지고 있어야만 해. The right,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해. 어떠한 권리냐면은 make, 만들 권리야. 뭘 만들 권리? 그러한 결정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있어야만 한다고. 즉, 야,
기부? 내가 알아서 할게. 니들이 뭘 정해. 이렇다는 거야. 우리는 어른이고 이거 할 수 있다는 말이야. 자, 그럼 그러한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정인 거야? 이러한 결정인 거죠. 그치? 이러한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어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남들이 결정해주면은 기분 나쁘다는 거야. 됐어? 예, 그러나죠. 내용상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고요. 일반적인 사람이고요. 그러나 when 인터뷰드면은 인터뷰 되어졌을 때죠. 그죠? 인터뷰 되어졌을 때 이타적인 사람들은 none, 동사 아니죠? 아닙니다. 알고 있다, 아니야. 이게 PP입니다. 알려진 이타적인 사람들, 이타주의자야. for, 때문에 알려진 거죠, 때문에. 뭐 때문에 알려진 거야? making, 만드는 것 때문에 알려져 있죠. 뭘 만드는데? 굉장히 큰 희생을 만든 걸로써 알려진, 그걸로써 유명한. 즉, 희생이 뭘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bringing about, 가져오는 건데요. The greatest benefit to their recipients니까 그들의 수령자들, 받는 사람들. 그들의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주는, 즉 엄청나게 큰 희생을 만든 것으로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타주의자들은요, assert, 주장합니다. 뭐를요? The opposite, 반대를 주장한대요. 반대를 주장한다는 건 뭘까? 자, 반대? 그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추론은 해봐야 돼요.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남이 정해주면은, 남이 기부 얼마일지를 정해주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기분이 좀 나쁘다는 거야. 내가 정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타주의자들은 정반대를 주장한대요. 그럼 정반대라고 하는 거는 뭘까? 남들이, 이거는 생각이야.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정반대는 남들이 정해주면은 오히려 좋아. 뭐 이런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남들이 정해줘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즉,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반대의 생각을 한다는 거야. 됐나요? 가보자. 네, 그들은 누구야? 이타주의자들이죠. 그죠? 자, 이타주의자들은요, insist,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they, 그들이 had absolutely no choice야. 그러면 명확하게도 선택 권한이 없었다라는 거야. But, 뭐를 제외하고? to act, 행동하는 것을 제외하고, as they did, 그들이 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니? 요거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의 표현을 알면 좋은데요.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는요, 뭐뭐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뜻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얘는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할 수밖에 없다. 뭐랑 비슷합니까? 비슷한 말. cannot help ing도 비슷하죠.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또 비슷한 거는 뭐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래서 보면은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야.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걔네들은 그들이 했던 것을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들이 했었듯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즉 그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야, 어디 있어? 요거 나지스 sacrifice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즉 봐봐, 얘는 뭐야, 내가 지금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남들이 선택을 해주니까 그게 지금 기분 나쁜 거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얘는 뭐야,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건 나는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얘는 선택권이 많았는데 남들이 정해주는 거고, 얘는 뭐야, 선택권이 없었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랑 좀 다르죠. 그죠? 10억을 어떻게 기부하셨습니까? 좀 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오간 도너, 여기 장기 기증자, 그다음에 매일매일의 시티즌. 어떤 시티즌이냐면요, 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삶을 리스크, 모험을 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 어디에서? 모토, 아까 나왔죠? 모토는 이제 죽음의라는 뜻이 있으니까 죽음의 그러한 위협, 이런 것 속에서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삶을 자꾸 리스크하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are 뭐냐면요, 특히나 consistent, 일관적이라는 거야. 상당히 일관적이라는 거죠. in 어디에서? 그들의 explicit, 명확한, 명백한 denial, 거절, 거부, 부인에서 일관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얘네들이 뭐야? 얘네들이 이타적인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이타적 people. 이타적인 이러한 사람들은요, 항상 그들의 명백한 부인 속에서 일관됐다라는 거야. 근데 뭐에 대한 부인이냐면요, 주어가 동사했다라는 부인이야. 주어가 동사했다라는 거에 대한 부인이야.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뭐 했다라는 건데, 그들이 have done anything deserving of high praise야. 그러면은 높은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떠한 것을 그들이 했다는 것에 대한 부인이야. 즉, 굉장히 엄청난 일 하셨네요? 아, 아니에요. 그거 엄청난 일 아니에요. 저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거, 거부.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다가 anything을 쓴 거는 제 생각에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부잖아. 그러니까 약간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서 anything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거부니까. 그러니까 저 그렇게 막 엄청나게 그런 거를 할 만한 그런 무언가를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에서 굉장히 일관되죠. 왜? 이러한 사람들 다 뭐 한 거야? 뭐 예를 들면 선로에 떨어진 사람 구했어. 인터뷰해. 그럼 뭐야? 누구라도 했을 겁니다. 저만 제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구라도 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을 뿐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지. 그지?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옛날에. 그 옛날에 얘기해 줘서 내가 선로에 빠진 사람 구해줬었다고? 얘기 안 해줬어? 제가 재수생일 때 일 끝나고 된다. 공부 끝나고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선역을 가는 길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퍽 쓰러진 거야. 어떤 여자애가. 그때 당시에 그치 어떤 여자애가 떨어졌어. 그래서 어떤 아저씨랑 나랑 바로 내려가가지고 올려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야. 막 열차가 오고 가는 상황 아니야. 그냥 이게 넘어지셔가지고 나랑 어떤 아저씨랑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올려줬어. 그 선로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 요즘은 스크린도어가 다 있잖아. 옛날에는 스크린도어가 막 다 설치가 되는 곳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데는 그냥 없는 데도 많았어. 이거 올려줬어. 올려주고 나서 그래서 그 여자가 이거 거치 만취가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무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데려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말았어요.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내심 기대를 했죠. 이거 혹시 뉴스에 나올까? 안 나오더라고요. 연락이 안 오더라고. 자 아무튼 그때 이제 인터뷰하면 그럴라 그랬는데. 자 어쨌든 그 다음에 as well as죠. 뿐만 아니라네요. 그럼 뭐뿐만 아니라 in their assurance야. assurance는 확신이죠. 그럼 그들의 확신에서 뿐만 아니라야. 그러면은 병렬 구조는 일단 in their explicit denial, in their assurance야. 그럼 그들의 명확한 거부 그리고 뭐뿐만 아니라 그들의 확신뿐만 아니라. 근데 어떠한 확신인데? 아마 이거는 동격일 확률이 높겠죠. 확신이라는 명사니까. 그러면 모든 어떠한 사람이야? In their shoes. 그들의 신발 속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야?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그들의 상황 속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should have done. 했어야만 했을 거야. 뭐를요? 정확하게 똑같은 일을 했어야만 했을 거라는 그러한 확신. 즉, 내가 아니었어도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무조건 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뿐만 아니라 저 그렇게 뭐 대단한 일 한 거 아니에요라는 그러한 거부 이런 데에 있어서 항상 일관됐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즉 뭐야?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됐어? 우리랑은 좀 다르죠 확실히. 자, to be sure 확실하게도 이것은요 that 이하인 것처럼 보여요. 뭔 것처럼 보이냐면요 the more altruistic the more 더비더비네. 그지? 그러면은 누군가가
더 이타적이면 이타적일수록 그들은 are likely to insist,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더 높아요겠지. 주장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They, 그들이 have done, 했다라는 거야. 근데 no more than은 무슨 뜻이야? No more than. 뭐뭐보다 더하지는 않다라는 거지. 즉, 뭐뭐보다 더하지 않다? 더하지는 안 된다라는 거야. 뭐보다 of, all of 었으면은 우리들 모두가 would be expected, 기대되어지는 거야. 할 것이라고. 자, 다시 번역해 볼게. 자, 다시. 우리들 모두가 할 것이라고 기대되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라는 거야. 즉, 누구나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할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것,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야. 그렇다는 소리는 누구나 그럴 거예요 라고 한다는 거지. 이거 이해돼? 이 문장? 됐어? 됐지? 다시. 자, 우리들 모두가 할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더 하지는 않았다. 해부분이니까. 그지? 그것보다 더 하지는 않았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즉, 누구나 그랬을 거고, 저도 딱그 정도만 한 거예요. 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list 주어 동사, 부사절인데요. 무슨 뜻이죠? 그거는 L-E-A-S-T고, at least고. 얘는 부사절로선 주어가 동사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럼 뭐가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도덕적 obligation, 의무,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를 shrink라고 하면은, shirk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피하다, avoid, 회피하다의 뜻이에요. 피하지 않도록. 누구에 대한 의무야? 인류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를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만약에 내가 대단하다 그랬으면 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해야 안 해?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돼? 무슨 소리지? 내가 진짜 이타적인 사람이야? 내가 진짜 이타적인 사람이면은 우리 모두가 이런 행동을 할수 있게끔도 유도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내가 졸라 대단한 사람이어서 한 거고요. 다른 사람은 못했을걸요? 이러면 뭐야?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못하는 거고 내가 뛰어난 사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저는 별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지. 나라면은 그랬을까? 그러면은 나는 못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어떻게 돼? 약간 반성이 되잖아. 아, 이제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반성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끔 약간 유도가 될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내가 졸라 잘났고 도덕적으로 내가 뛰어난 거야. 일반 사람들 못하지. 이랬으면 뭐야? 그건 그렇지. 나도 못했을 거야. 이러고 그냥 말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더 이타적일수록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They should 어디가? They와 have 사이에. 아, 요거요. 요거는 주장하다의 뜻인데요. 그들이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명령, 주장, 뭐, 제안, 또는 요구. 이러한 동사가 나왔을 때, 질문 좋았어요. 대주어 동사가 나오잖아. 그지? 근데 그냥 주어 동사가 아니라 여기에, should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서의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잖아. 그지? 그래서 혹시라도 생략이 된 거냐를 물어본 건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거는 해석으로 봐야 돼. 해석으로 해야 한다고라면 해석으로 해야 한다고라면 생략이 됐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들이 남들이 할 거라고 기대되어지는 것 그 이상으로는 아니다. 딱 그만큼만 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했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should가 생략된 거는 아니에요. 됐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뭐 insist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다 한번 볼까? 여기도 insist 나왔잖아.
그럼 여기도 보면은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여기서는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왜? had pp가 나왔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반드시 should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고라는 문맥일 때만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33번. 자, 33번 봅시다. 이 사람 누군지 몰라. 하여튼 이 사람이 썼대. 뭐라고 썼대요? 한 사람의 마스터는 is he. 이게 사실은 원래 he가 나오면 안 되고 뭐 person이나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그냥 he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좀 문법적으로 조금 망가뜨린 문장이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썼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러면 사람이니까 마스터를 여기선 주인이라고 번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뭐라고? 한 사람의 주인은 이러한 사람이다. 이런 뜻인 거야.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be able to conform or remove. 그럼 확인해 주거나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를? whatever 저를. whatever 저는 또 뭐야? 무엇이든지란 뜻이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추구하거나 shun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는요, 뭐 피하다라는 뜻이야. 아까 저기 뭐야 단어 뭐였지? 기억이 안 나. shirk랑 비슷해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추구하거나 피하고자 하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확인을 해주거나 제거를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의 주인이다라고 썼어요. 자, 누군가가 뭘 추구하거나 피하려고 해. 그럼 그거를, 오케이. 아,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한 사람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If, 만약에 you, 너가 depended.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너가 의존하는 거야. no one이면은 어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거야. except, 뭘 제외하고 yourself. 너 스스로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면. to satisfy,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를? 너의 욕구나 열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너를 제외한 누구도 너가 의존하지 않는다면, 즉 너만 믿고 산다면 you, 너는요, will have, 가질 겁니다. no master, 주인이 없는 거야. 자, other than이라는 뜻은요, 그치? 제외하고죠? 그럼 뭘 제외하고는 너는 주인이 없는 거야? 너 자신을 제외하고는 주인이 없는 거야. 너 자신이 주인이냐는 소리죠. 그리고 너는요 will be free, 자유로울 거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너 자신을 제외한 주인이 없다라는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다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그치? 즉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은 너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자, stoic philosophy인데요. 맞아요. 이거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건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어쨌든 이러한 철학이 있어요. 자, 이러한 철학은 about that, 그것에 대한 거래. 스토아 철학이 이런 거에 대한 거래. 그지?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take charge of your life. be charge of라고 하면 뭐뭐에 책임이 있다고요. take charge of라면 그거에 책임을 지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responsibility랑 비슷해. 그래서 너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일하는 걸 배우는 거야. on those things, 이러한 것들, 어떠한 것들인데 그것들은 너의 파워 속에 있는 것들, 너의 힘 속에 있는 것들이야. to accomplish, 성취하거나 change, 바꾸기 위해서 너의 힘 속에 있는 무언가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걸 배우는 거. 그리고 not to waste energy,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on things you can이면 너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스토아학과 철학의 그 이야기다. 스토아학과 철학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약간 느낌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하는 거, 약간 이런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In particular, 특히나 이 스토아학파 사람들은요 경고했는데요, reacting, 반응하는 것에 조금은 경고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어디에 반응하냐면은 감정적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존재합니다. 어디에? 너의 컨트롤, 통제 밖에 존재하는 거야.
즉, 너의 통제 밖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반대하여서 경고했다라는 거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한 거야. 됐어? 통제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막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튼 자주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이것은 it's not our circumstance,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주어 동사로 보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강조 구문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it is that을 강조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get us down이면은 우리를 낙담시키다죠. 그러면 get이 나왔으니까 주어가 되겠네요. 그지? 따라오죠. 그러면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다. Not A, but B가 나옵니다. A가 아니라 B다.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은 우리의 환경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판단이라는 거야. 뭐하는?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만드는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낙담시킨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은 그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 당연히도 상황이 됩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만드는 판단, 그게 우리를 낙담시킨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 더 예시를 통해서 가보자. Consider anger, 화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인데? We, 우리는요, don't get angry, 화가 나지 않습니다. At 뭐에 대해서? B에 대해서 화를 내진 않는다는 거야.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피크닉을 망친다면은 우리는 B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아. B가 뭐야? 우리 통제를 할 수 없는 거잖아. B 오는 거 우리가 통제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낼 수는 없다는 거야. 자, 그것은 아마도 멍청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그렇지, B를 향해서 화를 내는 거, 그것은 아마도 멍청할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는 cannot do anything about the rain. Rain에서 우리는 뭔가를 못하잖아.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Not in control이라는 거죠.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But 그러나 we often 우리는요 자주 get angry 화가 나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좀 잘못 대하잖아요. 그럼 좀 화가 나. 자, 누군가가 우리를 잘못 대하고 취급을 잘못해주는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읽어봐야 돼. 잘 봐봐. 만약에 이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면은 화를 내도 되는 거지. 근데 통제를 할 수 없는 거면은 화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건 좀 더 읽어봐야 돼. 왜? 우리가 뭐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남이 우리를 미스트리트하는 거는? 야, 이 새끼야. 안 하면 이제 제대로 트리트하지 않을까? 좀 더 봅시다. 그죠? 자, 우리는요, 일반적으로는요, 컨트롤 하거나 바꿀 수 없대요, 그 사람을요. 그럼 얘 뭐야? 통제를 못하는 상황인 거야. 그지? 그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야. 그지? 그 사람은 우리는 통제를 못해요. Anymore than. 그러면 더 통제를 못한다는 거야. 뭐보다 더 통제를 못하냐면은요, 우리가 B를 멈출 수 있는 것보다 더 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얘 통제 못하는 거나 쟤 통제 못하는 거나 똑같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뭐랑 똑같아?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안 하는 거 내가 통제 못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화를 안 내는 거랑 비슷한 이치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그렇구나 이러면 안 돼요. 아닌데 난 공부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So, 그래서 that is 그것은요 equally 똑같이 멍청한 거야. 남들이 나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걔한테 화내는 거 그거 되게 잘못된 행동이야. 제가 이거 어디서 느끼냐면 운전할 때 느낍니다.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 내가 운전을 해? 남이 팍 껴들었어. 내가 거기다 대고 빵! 하면 눌러가지고 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욕하고 막 해봤자 그리고 거기서 끝이야.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사람을 도로에서 다시 볼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 그럼 내가 거기서 욕을 왜 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들어요. 난 그래서 욕 안 해. 저기 하면은. 욕 안 해. 욕해봤자 뭐야. 뭐 잘 들리지도 않아.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빵! 하고
막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그럼 뭐야? 문 닫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몰라.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우, 이거 내가 좀 잘못했구나. 아우, 미안하다 하면서 그냥 가요. 걔가 그렇게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한 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타격을 안 받는다고. 나는 그냥, 아차, 내가 잘못했다. 아우, 미안하다, 티처한테. 요 정도 하고 그냥 간단 말이야. 걔는 막, 그러면 뭐, 아무거나 뭐. 나도 마찬가지지. 나도 가다가 걔가 이렇게 팍 깨달았어. 그러면은, 아유, 저 새끼, 저거. 하면서 그냥 가요. 거기다 대고 막 내가 막 해봤자, 시야도 안 막혀요. 그리고 보통 그런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그런 겁니다. 자. More generally, 조금 더 일반적으로 가보면요. 그럼 이제 뭐야? 아, 이제 실제 사례는 끝났고, 조금 더 일반화된 이야기를 하겠네요. 자, 좀 더 일반적으로요. 이것은요, just as pointless라고 하면요. 딱 pointless, 요점이 없다라는 거야. 이것이 뭔데? The time. 묶는 거지. 그럼 뭘 묶어? 우리의 감정을, 뭐해? well-being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to, 어디에 묶느냐면요. altering other individual behavior는요. 다른 개인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과 우리 well-being의 그러한 감정들을 묶는 것 자체가 요점이 없는 거야.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안 바뀌어. 그거랑 우리랑 감정이랑 묶어봤자 쓸모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은 just as잖아. 뭐랑 딱 똑같냐면은 이것이 그런 것. 그럼 여기서의 pointless가 여기에서 pointless가 빠진 겁니다. as에서 as pointless as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원래는. 이해되니? as pointless as니까 it is pointless, 그 다음에 to tie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그럼 뭐랑 똑같이 pointless 하냐면요. 이것인 거야. 근데 뭔데? 그것들을 날씨와 엮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웰빙에 대한 감정, 요 웰빙에 대한 감정이 요게 됩니다. 우리 웰빙에 대한 감정, 감정의 웰빙을 날씨랑 묶는 거랑 똑같이 멍청한 짓이라는 거야. 포인트리스 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만약에 이것이 concerned anything not in control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통제에 없는 그러한 어떤 것에 이게 지금 concern,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be prepared, 준비를 좀 되어 있으라는 거야.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거야. 뭐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It is nothing to you. 너에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라는 겁니다. 즉, 너의 통제 속에 없는 거에 대한 관련된 거다면, 이것이 관련된 건데 너의 통제에 없는 어떠한 것과 관련이 있다면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됐습니까? 실제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커피집에 갔어. 커피집 가가지고 뭐 커피를 시켰어. 근데 커피 시키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커피를 툭 줬어. 그럼 조금 기분 나쁘죠? 이 새끼 왜 나한테 이렇게 주지? 그럼 그냥 가면 되는데 꼭 이런 사람 있지. 아니 이보슈. 아니 이보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손님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또 싸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가게가 있으면은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바쁘다 보면 이렇게 넘어가. 계속 되잖아? 그럼 뭐라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뭐 하면 돼? 안 가면 돼요, 거기. 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싸우지 마세요. 싸워서 뭐 힘 뺄 필요 있습니까? 자, 36번입니다. 36번. 잠깐 멈춰갈까? 그대로 갈까? 오케이. 그대로 갑니다. 뭐 따로 얘기가 없었으니까. 자, 갑니다. 자, 다른 창의적인 pursuit. 자, pursuit는 보통 추구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 정도로 번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창의적인 일들, 다양한 창의적인 일들은 다양한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요. varying degrees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varying이라고 하는 건 require의 목적으로 ing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다양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varying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이라는 뜻도 있죠. 다양한 정도의 뭐를 요구하냐? 무의식적이고 좀 flexible, 유연한 그러한 사고를 요구합니다. 뭐 그렇죠. 창의적인 일이니까. in combination이니까 뭐 조화 속에서. 근데 뭐와의 조화냐면은 다양한 종류의 의식적인 능력의 조화와 함께야.
조화 속에서. 네, ability to 부정사. 뭐 하는 능력이야? adjust it. 이것을 좀 조정해주고, shape it. 이것을 좀 모양 지어주는, 형성시켜주는 거야. through. 뭘 통하여서? 분석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조금은 이렇게 조정해주는 그러한 의식적인 어느 정도의 능력과 함께 그것과 컨비네이션 합쳐갖고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병렬 구조로 볼 수 있는 게 병렬, 그러니까 구조적인 병렬이고 내용에서의 병렬은 analytical thinking과 flexible한 thinking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좀 유연한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과 좀 분석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의 좀 컨비네이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의 it과 여기서의 it은 아마도 뭘 의미하는 게 좋을까?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요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좀 유연한, 무의식적인 유연한 생각, 그런 것을 조금 조정해서 좀 형성시켜주는 그런 분석적인 생각과 함께 해가지고 하는 거를 요구한다. 괜찮나요? 그쵸? In music, for example.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뭐에 대한 예시일까요? 음악에서. At one end. 한쪽 끝이야. 어디 한쪽 끝이냐면 창의적인 스펙트럼의 한 끝에 are. 어? 동사네? 주어는? 도치네. 그죠? 그러면은 artist가 주어가 되겠네요. 이 단어 혹시 아십니까? 저번 수능에서 나온다는데. 아, 저번은 아니네. 재작년 수능이 되겠지, 이제. 즉흥적인 이란 뜻이 있죠. 즉흥적인. 그럼 즉흥적인 아티스트들이 존재합니다. Such as, 뭐와 같은? 재즈 뮤지션과 같은 즉흥적인 아티스트들이 이러한 창의적 스펙트럼 한 끝에 위치가 되어져 있다는 거야. 됐어? They, 그들은, 누구야? 재즈. 오케이. 얘네들은요, have to be, 이어야만 합니다. particularly, 특히나 talented, 재능이 좀 있어야만 해. at 어디에? 낮추는 데에 재능이 있어야 돼. 뭘 낮추는데? 그들의 inhibition. inhibition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금지, 억제, 뭐 이런 뜻이거든. 금지나 억제를 낮추는 데 재능이 좀 있어야 돼. 그리고 letting. 병렬구조는 lawyer인가 letting이 되겠죠. 안으로 들이는 거야. 뭘 안으로 들여, 그러니까 얘는 금지하는 거는 낮추고 뭘 안으로 들여야 되냐면요, 그들의 무의식적으로 생성되는 에너지, 아이디어들은 안으로 좀 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의 억제라고 하는 건 뭐겠어? 의식적인 무언가에 대한 억제를 좀 낮추고, 그리고 약간 무의식적으로 생성되는 것들은 조금은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쪽 끝에 있는 거지, 창의적인 거. 가끔 이제 카메라를 보는 이유는 잘 녹화되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별 생각 없어요. 자, and, 그리고 비록 그 과정, 배움의 그 과정이죠. 근데 뭘 배우냐면은 기초, 뭐의 기초? 재즈의 기초를 배우는 그 과정은 would be, 아마도, 아, would require, 요구를 할 거야. 높은 정도의 분석적 생각을, 사고방식을 좀 요구를 할 거야. 그렇지만, 즉, 뭐야, 재즈를 배울 때는, 재즈의 이론을 배우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분석적인 생각이 필요하겠죠. 아, 그거는 해. 그렇지만, 그러한 thinking 스타일이 is not big factor, 큰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during, 뭐 동안에는? 퍼포먼스 동안에는. 자,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이상하지, 어순이. as big a factor? a big factor가 아니라 왜 big a factor일까? 이거는 사실은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원래는 as 구문인 거야. 이건 원래 as 구문인 거고, 굳이 따지면은 it may seem 정도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은, 그러면은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럼 뭐야? 그 사고 스타일은, 그럼 여기서 그 사고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분석적 생각입니다. 분석적 생각은요, 원래는 is not
a big factor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입니다. a big factor처럼 보입니다. 됐어? 근데 big에다가 as를 붙이려고 하는 거야. big에다가 as를 붙이려고 하니까 big을 앞으로 끌어온 거야. 요거 이해돼? 다시. 우리가 보통 이거는 그냥 하고 지워줄게. 자, he is tall과 그다음에 she is tall이 있어. 우리가 이걸 as를 붙이려면 얘를 없애고 여기다가 as 쓰고 여기다가 as 쓰면서 he is as tall as she is 이렇게 가잖아. 그리고 얘 없애고. 그지? 근데 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야. He is a 뭐 간단하게 그냥 빨리만 해줄게요. He is a tall boy였던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예를 들면 제이슨도 is a tall boy였던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as를 써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 as a tall boy as 이렇게 쓸 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면은 요 tall을 끌어와가지고 여기다가 as tall을 쓰는 거야. 그래서 as tall a bo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as가 들어가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tall a boy라는 이상한 어순이 생기는 거야. 그게 저기에서 된 거야. as big a factor라고 하는 게 그렇게 들어간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얘의 뜻은 이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큰 요소는 아니다라는 뜻인 거야. 언제에는? 퍼포먼스 동안에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퍼포먼스 동안에는 이게 그렇게 큰 요소가 되지는 않아. 그렇게 분석적인 사고가 요구가 되지 않아. 왜? 걔네들은 퍼포먼스 할 때는 뭐야? 즉각적으로 계속 즉흥 연주하는 겁니다. 그지? 자, on the other end야. 왜 the other일까? 아까 한쪽 끝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끝 하나가 나오는 거겠지. 그러면 스펙트럼, 그 스펙트럼이야. 그 스펙트럼 어떤 스펙트럼인데? 아, 여기 있는 스펙트럼. 그지? 이 스펙트럼의 한 끝은, 그리고 그 스펙트럼의 그 나머지 한 끝은 이게 되는 거야. 거기에서는 are those 사람들이 있다. 똑같죠? 좋지? 어떠한 사람들이 있어요? Who compose 작곡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를요? 복잡한 형태들을 작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Such as 뭐와 같은? 뭐 심포니나 콘서트와 같은 뭐 뭔지 몰라. 하여튼 뭐 복잡한 그 음악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요구합니다. 뭐를요? Not just 뿐만 아니라 but also. 뭘 요구할 뿐만 아니라 모두 요구해요? 상상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라고 하면은 A보다는 B가 더 중요한 거죠. 얘가 더 중요합니다. 플래닝과 정확한 수정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복잡한 형태들을 작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즉, 즉흥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작곡하는 사람들은 뭐야?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딱딱딱 해서 해야 되잖아. 그럼 분석적 사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네. 그지? 그러니까 한쪽 끝과 한쪽 끝으로 간 거야. 얘기가 됐어? 자, 질문. 컴마 찍고 대신에 왜 계속중용법인데 대신 썼을까? 계속중용법이 아닌 거겠죠. 그지? 그럼 얘는 계속중용법이 아니라 뭘 꾸며주는 거야? require에 s가 안 붙은 걸 보니까 아마도 그렇지. 꼼지를 꾸며주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됐지? 즉,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준 게 뭐냐면은 하나는 되게 그 직관적인 그러한 생각, 하나는 뭔가 분석적인 생각이 있어.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뭐 한쪽 끝에는 이런 게 있고 여기 끝에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럼 당연히 뭐에 대한 예시겠어요? 아니 뭐 그 작곡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예시겠죠. 분석적 사고가 많이 들어가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은요, 그의 레터나 아니면은 리포트, 다른 사람들의 리포트 이런 것을 통해 갖고 알고 있다라는 거야. 뭘 알고 있냐면은 that 이하의 사실인데요. 심지어 모차르트의 창조도 spontaneously, spontaneously는 즉흥적으로라는 뜻이 있죠. 얘도 역시나. 좀 자발적으로. 맞아요. 자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똑같은 말이잖아. 자발적으로도 그냥 내가 즉석에서 생각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선 즉흥적으로 좀 돌겠죠. 왜냐면 문맥상. 그럼 즉흥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라는 거야. 모차르트 얘도 천재적으로 알고 있고 그냥 확 한 번에 썼다라고 알려줬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Wholly formed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었다라는 건데 in 어디에서? 그의 의식 속에서. 그의 의식 속에서 그게 다 형성이 됐다라는 거야. 그다음 여기는 as myth라고 하면은요. 그에 대한 미스, 신화가 포츄럴리 묘사하는 것처럼 이라는 뜻인데요. 그들의 신화가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신화들이 묘사하는 것처럼 이제 모차르트는 천재니까 한 방에 쫙 했다라고 묘사하는 것처럼 뭔가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Instead 오히려 부정어 때리고 긍정어 때릴 때도 꼭 그러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그는 spent 사용을 했어요. 아주 길고 힘든 시간을 분석하고 reworking 다시 작업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야. 뭐를요? 그들의 생각을. 아, 그 생각들을. 근데 어떤 생각인데? 그 생각은 그의 무의식 속에서 발생한 그 생각들을 아주 분석을 하고 다시 재작업하는 거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uch as에서는 여기서는 요거 as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as much as에서 뭐뭐만큼 많이 라는 뜻이고요. 과학자가 하는 것만큼 많이 언제? 만들어낼 때 뭐를? 이론 하나를 뭐로부터? germs of incitement이라고 하면은 germ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뭐 기원 정도로 보시면은 어떤 인사이트가 생기고 그 기원으로부터 이론 하나를 만들어내지 그럴 때 과학자가 하는 것만큼 많이라는 뜻인 거야.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만큼이나 많이 그 사람도 한번 반짝한 거를 계속해서 많이 했다라는 거죠. 됐어? 자, 그래서 모차르트의 그 자신의 말 속에 나는 immerse myself 하면은 나 자신을 잠식시켰다라는 거야. In 어디에? 뮤직에다가. 나는 음악에 나 자신을 막 잠식시켰어요. 나는 생각합니다. About it. 이것에 대해서. All day long. 하루 종일 생각한대요. I like. 나는 좋아하는 건데요. 실험하는 거 좋아하고요.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요. 반영하는 거, 숙고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요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아, 뭔가 분석적인 사고와 그냥 이렇게 참신한 그러한 그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 자체가 사실상 되게 많은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재즈는 이제 즉흥의 대명사죠. 근데 그런 아이들도 analytical thinking이 필요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런 사람들도 다 뭔가 즉흥성으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요거를 이제 분석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다 하나만 치우친 게 아니라 같이 되는 거다. 뭐 요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잠깐 쉬었다 갈게요.